이걸 이렇게 이렇게 온 아니 이, 이거를 쭉 가지고 그래서 네, 먼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출 행복한 맞짱 중계를 맡은 MC 멍랑이 패배 요정 김태균 MC 먹지입니다. 네 인사 정중히 드립니다. 우리 김태균 선수가 한 번도 승리를 못했어요. 이제 연패를 끊어야 됩니다. 네, 패배 여정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략을 짜느라고 잠을 못 자서 눈이 이렇게 빨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필코 끊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닭 반마리가 통으로 올라간 시그니처 닭국수를 포함해서 무려 14가지의 국수를 맛볼 수 있는 인천의 국수 스타디움입니다. 와. 오늘 스타디움에 과장님이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저희들 닭입니다. 오! 야! 냄새가 미쳤어요. 어머머. 그리고 이제 12시간 숙성을 해서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을 완성하였고 네네. 저희가 이제 국수는 쌈뽕집 운영 경력을 일삼아서 쫄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하셨어요? 네네네. 짠. 아 진짜 면발이 끝내주네요. 네, 면발이 진짜 땡글땡글하고 쫄깃쫄깃하고 엄청나네요. 닭도 너무 부드러워요.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예 스타디움에 예 모든 선수들이 이제 준비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게 되면 6연패가 되니까 반드시 이걸 끌어내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승리 여정 채널 고정. 위다 스포 돈줄 맞짱 떨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늘의 의상은 저희 이제 봄 예, 5월을 맞이해서 개나리색 꽃과 김태균의 이 콜라보레이션. 5월은 이제 개나리 이미 다쳤는데. 졌는데요. 상을 주지 않나요? 역시 해요. 야, 개나리 이미 마무리가 됐는데. 네. 잠깐만. 네. 저 선수 지금 오디오가 안 된대. 잠깐 나갔다가. 오디오만 체크를 해. 네. 저희는 계속 얘기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먹고 오늘은 승리하겠습니다. 전진 선수 특징이 있거든요. 6회가 마무리가 되면 상대방이 점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태균이 생일은 생일이고 따라다니거든. 아니 간에 벼룩을 먹어. 내 말은 생일은 생일이라고. 간에 벼룩을 먹으라니. 간에 벼룩이 여기는 벼룩이 가는 거지. 원래 위에 있는 사람을 좀 내려줘야 돼. 그냥 편하게 이제 방송하자.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자. 편하게 먹으면 되나요? 약초가 병졌구만. 안 되는데 너무. 이 대결 방식은 모든 선수들이 입을 모아서 가장 공평하다고 평가했던 전후 몸무게 차이가 더 많이 나는 팀이 이기는. 몸무게전입니다. 이야! 이거 어쩐지. 오! 잠깐만. 야, 이거 이길 수 있겠나? 이길 수 있겠나? 우리 이겼는데? 이겼다! 관두셨다! 좋아할 게 아니야? 화이팅! 전략 필요 없다! 닭국수 닭국수 3개랑 매운 닭국수 3개만 일단 주시겠어요? 네! 사장님! 네, 저희는 닭국수 3개 부탁드립니다. 어? 아니야. 너무 적게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아니야 견제도 안 돼? 어? 아니야 돈줄팀의 총합은 어떻게 됩니까? 돈줄팀의 총합은 367kg입니다 우리 367kg 나왔대
우리? 어. 그리고 맞짱 팀 총합은 151kg. 아, 151.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배를 훌쩍 뛰어넘네요. 예. 그죠? 가볍게. 예. 닭다리가 나왔어. 닭다리가 통으로 나왔어. 일단. 어, 예쁘다. 모든 닭을 매장에서 직접 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월계수 잎을 넣고 또 수증기를 통해서 촉촉하게 쪄낸다고 합니다. 찜기에 찌면 육즙 보관에도 좋고 또 식감이 부들부들해져서 입에 딱 넣으면 부드럽게 잘 찢긴다고 합니다. 우리 짠 한번 해야지. 자, 짠. 아, 가자. 가자. 형님, 국물 한 잔 하고 하시지. 형님, 국물. 오늘 눈치 봐서 그래. 와. 야, 잠깐만. 칼국수에서 불맛이 나네? 한눈에 봐도 일단 놀라운 비주얼이고요. 네네네. 야, 한 마리 엄청 큰 녀석. 보여 보여. 응. 계속 먹을 수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오늘 있지? 아, 아, 저 조박력. 조박력. 조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집게를 사용해서 네. 박력이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박력. 아, 이원일 퍼포먼스? 잘 빠지네.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어. 응. 오늘 우리 닭다리 플러팅 했지, 형님? 네, 닭다리 플러팅. 일단 닭다리 뜯어보겠습니다, 형님. 예. 닭다리는 내가 먹는 걸로. 아우, 그만. 이거 봐요. 입모양 이렇게 되죠? 있었는데? 없어요. 왜냐면 겉절이 있어, 겉절이. 와. 알, 이거 알지, 알지? 아, 알죠. 이거 또 첫맛도, 와. 아, 그래, 그렇지. 아, 네. 국물을 조지겠어. 이야. 완면. 와, 매운 닭국수 대박. 해장이야, 해장.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맵다. 얘가 좀 더 걸쭉해. 그냥 닭칼국수보다. 와. 빨리 마셔. 와. 국물이 너무 좋다. 가족끼리 왔을 때 애기들 주면 되고 어른들은 매운 거 먹으면 되고. 쉬는데가 참 좋다. 아. 옆에서 아저씨 소리가 나. 해장하러 온 아저씨 세 분 같기도 하고. 아하. 이야. 기가 막힌다. 즐기네. 즐긴다. 이 맛입니까? 이 맛이네. 아, 즐기네. 이야. 쌈추인데요. 야, 이거 쌈 싸가지고. 어머. 상추쌈을 해먹으려고 하나요? 저도 면을 쌈에 상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냉면도 싸서 먹는 거 좋아하고. 여기에 고기 넣고 쌈장. 와, 와 이거 대박이네. 돼지불고기. 사람이 없지. 면에다
국물 진짜 맛있어. 대한민국 프로야구 40인의 레전드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내가 레전드다. 더 이상의 패배 요정은 아니다. 맛있나? 이야! 어, 조상주! 조상주! 조박력! 조박력! 아, 저 조박력! 조박력! 3, 2, 1! 자, 이제 승부 국수단이요.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하프타임 때 특별히 시간을 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저희 지금 땀도 옷에다 닦고 있어요. 흡수하러. 어. 아, 그러네요. 아, 땀도 몸무게에 반영시키겠다. 아, 대단한 성공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메뉴는 부대 장밥 대 들깨 닭죽 안심 탕수육. 아, 과연 선수들이 또 후반전 첫 주문을 또 어떻게 할지, 또 전략을 어떻게 짰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저희 사장님, 부대장밥 하나, 들깨닭죽 하나, 안심탕죽 하나씩 주세요. 저희 부대장밥 하나, 들깨닭죽 하나, 안심탕죽 하나. 들깨가루, 찹쌀가루, 맵쌀가루까지 고소한 가루랑 가루는 다 들어간 들깨닭죽입니다. 완전 보양. 이게 진짜 보양이에요. 보장하고 싶다. 그 정도야? 그냥 들깨를 통째로 넣었어. 와, 이거는 엄청 고소함에 남녀노소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 건강해지는 맛이네. 뭔가요? 네. 보양식이네, 다. 어. 내가 그래서 이 닭죽이 물리지 않게 먹으려고 어머니. 와. 파김치를 준비해서 어땠습니까? 아, 파김치. 나이스 파김치. 우와, 저 파김치. 아, 저 닭죽에 파김치 너무 반칙 아니에요, 진짜로? 이러면 계속 먹지. 와. 야, 지금 저 파김치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리고 또 국내산 닭 안심을 사용한 이 탕수육의 핵심은 옆에 있는 상콤 달콤한 유자 소스인데요. 아, 네. 유자 소스예요. 네, 이게 물린다 싶으면 이 유자 소스 한 입 딱 하면 또 다시 리프레시 됩니다. 완전히 그냥 다시 회복하는 거죠. 네. 뭐야? 어머! 유자가 무서운데? 닭 안심이야. 닭 안심이지. 야, 닭고기도 이런 맛을 낼 수 있어? 근데 진짜 부드러운 돼지고기 약간 이런 거 좋아. 나는 근데 그래서 부드러운 게 있냐. 단면이 진짜 고기로 꽉 차. 향은 엄청 코르찌르듯이 새콤한데. 장난 아니지. 유자 소스인 같다. 와우. 진짜 부드럽지. 새콤달콤해. 이게 탕수육이라는 느낌보다 엄청 담백해서 기름기가 쫙 빠져서 맞아. 담백한 느낌이야. 엄청 맛있어. 사각햄, 원형햄 등 햄만 무려 100g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네. 이 묵직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무게전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못 먹기 전에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예. 국물부터 한번. 미친 밥이구나. 맛있어. 맛있어. 우와. 우와. 와. 어, 돈줄 팀은 숟가락들, 어, 수저를 내려놨어요? 부드콤바가 완전히 제대로 왔군요. 야, 우리 짠 한번 합시다. 자, 짠 한번 갑시다. 짠짠짠짠짠짠. 아, 자, 먹어. 끝까지 페이스를 쳐야 하고.
와. 아 하지만 할 수 있다. 맞아. 어? 마지막 할 수 있다. 아 진영이 가자. 네? 가자. 왜? 전출팀 이제 말로 소통을 안 하고 기합으로 소통을 하네요. 네. 오. 아 우리 조디 씨. 조 선수 멋지다. 예. 4, 3, 2, 1, 그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맞짱 60분이 종료됐습니다. 자, 모든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몸무게 측정 시작합니다. 와, 맞짱팀. 네. 합산 몸무게를 공개합니다. 우리 맞짱팀은요. 68kg으로 17kg 증량 성공했습니다. 와! 와! 17kg. 사람이 아니네. 17kg. 초등학생 한 명이 태어났어요. 와, 진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원일, 조진영 두 선수의 합산 맞짱 이후에 몸무게는요? 255kg. 와! 255. 야 뭘대? 형님 뭘대? 형님 나 뭘대? 아니 배가 아니 왜 안 나? 왜 배꼽으로 인사해? 이겼는데? 이겼어? 이겼다고? 돈줄이 승기를 가져야 됩니다. 저 우리 셋이 한번 해보죠. 위협적이야. 128kg 패, 129kg 무승부, 130kg 승리. 완전 진성이 됩니다. 자, 넷이 장자 하나, 둘, 셋, 짠! 아! 121.600g! 아니, 왜 다이어트를 했어? 행복한 맞자가 맞자 때문에 선입니다! 17kg! 고생했다, 고생했다. 괜찮아. 잘했다, 잘 싸웠어. 자, 그렇다면 이제 MVP. 예, 이제 서구 우리 관장님은 또 어떤 선수에게 승리보다 MVP가 더 되고 싶다. 관장님을 큰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MVP를 발표합니다. 아, 오늘의 관장님 미치겠다. 아이고 배야. MVP는 누굽니까? 아미 선수. 아미 선수. 지금 신나야 돼요. 왠지 이 알아요? 기분에 찬물을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진짜 그런 눈빛 사기 마요. 자, 조진영 선수의 30점은 누구의 점수를 가져올 건가요? 출발합니다. 그냥 아!